이번에 들으신 곡은 저희 곡 중에 그 일이란 노래였습니다. 네. 이게 뭐 잠깐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그 일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숫자 1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요즘에 메신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거기서 읽으면 그 일이 없어지고 안 읽으면 일이 안 지워지는데 일이 안 지워지는 거죠. 좋아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안 읽은 거야. 네,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사실은. 네. 자, 빨리 읽으라고 막 이렇게 성을 내는 뭔가 좀 그런 노래였는데, 괜찮았나요? 아니시네. 감사합니다. 네. 아, 잠시만요. 아, 저희 멤버 소개 잠깐만 하고 갈게요. 네. 멤버 소개가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뭐, 한 명씩 하죠. 자기가 자기 목소리로 자기의 소개를. 정말 자기심이 강한. 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뻐하셔서 건반 치는 김현우고요. 여기서 키가 두 번째로 커요. 그런데 참고로 첫 번째는 접니다. 이상. 아, 하이, 네. 안녕하세요. 드럼치 박가람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나씩 하세요. 너무 짧게 넘어가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어때요? 여기 오니까요? 저 이상하잖아. 저 할 말 차려야 돼요? 아니 박가람 씨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어떠냐고요. 아, 날씨도 좋고 사람도 많고 공연하기 딱 좋은 날씨고 관람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나왔으니까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람. 네, 안녕하세요. 김재훈입니다. 키는 세 번째로 크고요. 제가 연주하는 베이스는 이런 소리를 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키는 세 번째로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가요. 너 소개하세요. 아, 네. 저는 이제 지금껏 노래를 했던 지평선에서 노래하는 김태현이고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기분 좋은 날 뭔가 좀 이렇게 많은 분들 모아놓고 같이 공연한다는 게 공연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또 힘이 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자꾸 날아다니는 게 카메라겠죠? 네! 카메라 아니야? 카메라? 안녕! 네, 바람에도 강하네 아주. 저게 막 드론인가 그건가? 비싸다던데 저거. 그니까 막 1,000만 원 한대요. 저게? 저게요? 저거 잡아가지고 갖다가 팔면은 좀 많이 벌 수 있어요. 아, 그냥 얘기나 하고 싶다, 그냥. 아니, 약간, 비바 청춘하는데, 저기 뒤에 한복 입으신 분들 이렇게 춤을 추시더라고요. 우리 디펑스 곡이 저렇게 한복이랑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네. 뭐예요? 아까 한복 입으신 분들 뭐 했나? 네. 모르겠을 거야. 자, 다음 곡은요. 저희 곡 중에, 아, 저희 곡은 아니고요. 네. 그거. 여기 밥도 있어요? 네! 밥 맛있어요? 밥 팔아요? 네! 오. 여러분 이 공연을 보다 보면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저기 트래식 박스에다가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선진 시민이니까요. 네, 이렇게 분리수거도 잘하고 유리병 넣어야 되는데 캔 넣지 말고 이렇게 분리수거도 잘하는 문화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 이런 공연들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공연하는 사람들이 설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저희도 거기에 껴있다는 게 너무너무 영광이고 자랑스럽고 아무튼 이렇게 좋은 자리를 또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게 더욱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인천에서 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인천이 뭔가 되게 좋아. 제 고향이에요, 제 고향. 인천 동암에서 태어났어요. 좋아, 좋아. 왜? 주안, 주안. 동암. 동암, 동암. 주안은 외갓집이고. 외갓집. 저도 옛날에 인천에서 레슨했었거든요. 주안! 인천 시청 앞에서. 주안! 어, 나도. 같이 했어. 같이 했어, 우리 같이.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추억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튼 날씨 좋은 날 뵙게 돼서 너무도 반갑고 이번 곡은요 저희가 커버곡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 위카의 비가 앞에서 소리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거기 이제 뽀미 중에 한 분이랑은 그래도 좀 친해져가지고요. 저희 같이 콜라보 앨범을 냈었거든요. 소울메이트라고. 정말 소울메이트는 아니었지만 소울메이트라는 곡을 냈습니다. 전준현 씨랑. 그래서 되게 민망하네요. 근데 이거 갑자기 앞에서 하려니까 되게 민망한데 아무튼 아직 안 왔을 테니까 여러분만 조용히 해주시면 여러분만 조용히 해주시면은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날씨가 아 뭐 바람도 이제 선선하게 불고 이제 밤 되면 또 굉장히 추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좀 여기 옷은 안 팔겠지. 옷을 좀 더 입으시고 밤 되면 더 추울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기 안 걸리게끔 조심하세요. 요즘 또 환절기다 보니까 아주 뭐 그냥 알러지 이게 난리가 났어요. 정말 저도 아까 아침에 장롱정리 잠깐 하다가 장롱정리 장롱정리를 잠깐 아 왜 안 되냐 이거 장롱정리를 잠깐 하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막 대체해가 엄청나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니까 또 괜찮아졌는데 아무튼 여러분도 알러지, 환절기, 감기 이런 거 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네, 바로 고양이고요. 잠시만요. 다음 곡! 선글라스 드릴게요.